도쿄에서 열린 제29차 국제 팬대회에 참석했던 우리나라 대표 18명은 외국의 초청작가 16명과 같이 9월 13일 오후 1시 공로 귀국했습니다. 조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문화 각계 인사들의 마중을 받으면서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는 이들 12개국 16명의 외국 작가들은 우리나라 작가들이 보내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여행은 반도 호텔에서 오후 4시부터 기자들과 회견했으며 이어서 우리나라 문단 각계 인사들과 기쁨을 나누는 파티를 가졌습니다. 또한 일행은 9월 14일 오전 11시 경무대 관저로 이 대통령과 칼을 예방했으며 작가단 일행은 반공 영도자이신 이 대통령과 칼을 찬양하고 환담을 했습니다. 이날 일행은 이 민은연 의장의 초청을 받아 의장 공간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의 문화 교류를 위해서 간단한 파티를 가졌습니다. 한편 일행은 9월 14일 비원을 찾아서 인정전 대조전을 일일이 구경하고 우아한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에 감탄을 했습니다. 또한 일행은 경회루에서 국립국악원의 고전무용과 고전악 연주를 보고 다시금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감탄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 제7주년을 맞이해서 9월 15일 인천 만국공원에서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 개막식이 한미 고위 귀빈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시 거행되었습니다. 이 동상은 6.25 사전 당시 괴뢰 공산군들의 불법 남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해서 공산군을 압록강까지 몰아낸 맥아더 장군의 공적을 길이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된 것입니다. 이날의 시전에서는 이 대통령 각하의 기념사를 조외무부 장관이 대독했으며 이 민의원 의장 동상건립위원회 위원장 조문교부 장관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식분에 따라서 맥아더 장군을 대신해서 문크라 단장 골터 중장의 인사가 있었으며 건립위원회 최위원장으로부터 맥아더 원수를 대신해서 참석한 골터 중장에게 동상 모형을 조각한 기념품을 증정했습니다. 신부에서는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소실된 국제우체국 청사를 충무로 일가에 신축하고 이 준공식을 9월 11일 동청사옥상에서 이 최신부 장관을 비롯해서 내외 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습니다. 이 청사는 456평의 건평과 적돌 2층 건물로서 5개월 동안의 공사 기간과 총 공사비 6,120만 원과 연 9,400여 명의 노무자가 동원되었습니다. 남산 후에 신축된 주한미군 텔레비전 방송국 개국식이 9월 15일 오후 3시 동방송국 앞들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서울 남산호에 50만 달러의 공사비를 들여서 설치한 AFKN 텔레비전 방송국은 500와트 출력으로서 매일 오후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방송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후 2시 반부터 주한 유엔군을 위해서 방송될 것입니다. 9월 12일 이리역전에서 열린 시민의 밤은 모여든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개막되었습니다. 이날 프로에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리듬밴드와 이리여자고등학교의 합창, 무용, 그리고 이리국악원의 아악과 경음악단의 노래와 경음악 등 다채로운 프로로서 시민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팀의 약동을 과시하는 체육의 미전이 대한체육회 주최로 9월 9일 이화여자고등학교 노천극장에서 만여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호화롭게 개막되었습니다. 이날 거행된 체조부는 9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에 전국 체조선수권대회에서 선발된 우수선수들로서 텀블링, 안마, 링, 그리고 평행봉의 아름다운 율동의 미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이날 여학생의 평균대의 균형미는 만장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